범종단 제2정화추진위원회가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정화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범종단 제2정화추진위원회는 어제 장충동 참여불교재가연대 만해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승가 회복을 위한 4부대중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제2정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효림스님은 조계종단을 움직이는 스님 대부분이 부처님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위와 불자들에게 부끄러운 민낯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94년 종단개혁 정신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다며 비승가적 모습을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화추진위는 94년 개혁회의 상임부의장 설초스님, 여의도 포교원장 현진스님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